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발견된 동굴이 일제강점기 군사시설인 것으로 확인돼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할 때도 올해처럼 성적 반영을 유지하되 후지원 선택학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전남 도내 일부 지역에서 논밭 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인기 종목 등 틈새 시장을 파고들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68주년 광복절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일본군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동굴을 찾은 전문가는 일제 때 군수용품 저장고일 것이라며 추후 발굴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광주 도심 속 동굴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연세대 신주백 교수는 문화재청 의뢰로 국내에 있는 일제시대 군사시설을 조사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신 교수는 동굴이 일본군이 사용한 군사시설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특정한 간격의 판자를 대서 전체적인 판 그 동굴의 모양을 만드는 기법인데 이거는 일본군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썼던 동굴을 세멘으로 동굴을 만드는 기법이에요. 동굴 내부에는 이런 물길이 있는데요. 일제 말기 군사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안에 저장되어 있는 군수용품이 젖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입니다. 신 교수는 이 동굴이 태평양 전쟁 때 군수용품 저장고로 쓰였을 것이라며 일제 강점기 말기인 1945년 만주와 일본을 이어주는 일본군 154단 지휘부가 광주에 주둔했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일본군 154단의 지휘부였어요. 광주 사령부였거든요. 그래서 사단 지휘부가 갖고 있는 어떤 보급품과 관련되는 곳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근처에 자리 잡은 동굴들은 해방 이후 68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강제 동원 역사가 생생히 보존된 역사 현장. 정밀 조사와 더불어 앞으로의 활용법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평동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이 해지되면서 정부와 입주업체가 분양가 책정 기준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 평동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이 해지된 이후 부지 매입을 놓고 입주업체는 공시지가를, 정부는 감정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통상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20, 30% 높아 분양가 책정 기준이 감정가냐 공시지가냐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정부와 업체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내년 광주의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도 올해처럼 성적 반영이 유지되고 후지원 선택학교가 늘어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할 때도 올해처럼 지역에 관계없는 선지원을 통해 40%를 배정하고 배정 가능 학교가 정해진 후지원에서 60%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후지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수를 5개에서 최대 9개로 늘리고 중학교 성적을 올해처럼 반영하되 성적 등급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전남 도내 일부 지역에서 논밭 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밭작물이 타들어가자 양수기가 동원돼서 논밭에 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소규모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근처 밭에 심어진 대파는 끝이 타들어갑니다. 하천 바닥에 만든 웅덩이에서는 양수기가 동원돼 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곳 들녘에는 하천에서부터 3단계 양수 작업을 통해서 물을 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데도 너무나 애로가 많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도 지역에 최근 한 달 동안 내린 강우량은 고작 5mm. 양수 시설 덕분에 견디고 있지만 다음 주까지 비다 온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고추와 대파의 고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사 단계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25일이 넘어져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전작물 같은 경우나 천수학 같은 경우는 고사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가뭄에 시달리고 있지만 전남의 평균 저수율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광역 상수도의 저수율은 평균 58.8%로 지난해보다 4.4%가량 높고
농업용수 저수율도 65% 수준으로 3%가량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폭염이 이어지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사정이 열악한 섬 지역부터 식수와 농업용수의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온열 질환 감시체계 결과를 보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123명의 열사병과 열탈진 환자 등이 발생했으며 특히 최근 열흘 동안 전체 48%인 59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남은 경남 154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온열 질환자가 많은 상태이며 특히 농촌 지역 작업간에 발생한 고령 환자가 줄을 이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별관 일부가 철거되었습니다. 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이미 철거가 정해졌기는 하지만 5월 관계자들에게 통보도 없이 잔해물까지 폐기해버려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박수행 기자입니다. 5.18 관련 단체 회원들과 광주시의회 의장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현장을 잇따라 항의 방문했습니다. 5.18 최후의 격전지인 옛 전남도청 별관이 소리 소문 없이 철거된 데 대한 항의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든 이걸 5.18 흔적을 지워버리라 한다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철거해버려 우리지. 도청 별관은 2년여 동안의 보존 논란 끝에 지난 2009년 5월 단체와 문화부의 합의로 일부 철거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최근 폭 54m의 도청 별관 가운데 본관과 이어지는 24m 부분을 철거했습니다. 철거가 시작된 건 5.18 33주년 추모주기였던 지난 5월 20일 전후. 하지만 추진단은 광주의 상징적인 역사 현장이 사라지는 과정을 5월 단체나 시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도청 건물 보존 사업과 관련해서는 5월 단체와 협의한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보존 가치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이 합의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서를 무시하고 전혀 연락이 없이 지금 철거를 일방적으로 철거를 해버렸고 또 건물 잔해 가운데 붉은 벽돌만 일부 남겼을 뿐 총탄 흔적이 남아있을 외벽이나 콘크리트는 대부분 폐기했습니다. 부스러져가지고 활용 가치가 없는 거는 폐기 전문이니까 잠깐만요.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 콘크리트를 할지라도 그건 보존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5월 단체들은 이런 식의 현장 철거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5.18 역사 왜곡과 무엇이 다르냐며 문화부의 공식 사과와 잔해물 수거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와 전남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실업자는 2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3.0%로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남의 지난달 실업자는 1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 늘었고 실업률은 1.8%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광주시내 일부 유치원들이 회계와 학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사립유치원 25곳을 선정해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20여 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해 행정조치했습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관할청의 허가 없이 차입금을 사용하는 등의 예산 회계 분야가 1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부 유치원은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성폭행 과정에서 생긴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성폭행 이후 출산 그리고 살인 범죄에 이르기까지 이 여성을 도와준 이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3살의 미혼모 허모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넉 달 된 아들이 분유를 먹다 갑자기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아이의 코와 입에서 질식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허 씨는 이 원룸에서 4개월 된 남자아이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덮어 살해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허 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5달 만에 충남 천안에서 은신 중이던 허 씨를 붙잡았습니다. 우유 먹인 흔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 사망한 애기 코와 입에서 약간 그 표피 박탈이라고 껍질 약간 벗겨진 부분이 보인다 해서 손으로 질식시키지 않느냐 그런 점이 좀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하게 된 것이죠.
경찰 조사 결과 어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남성에게 경기도 수원의 한 달방에서 성폭행을 당해 아이가 생겼습니다. 성폭행 범죄로 생긴 아이는 합법적으로 유산을 할 수 있지만 낙태 비용이 없었던 어 씨는 지난해 12월 출산했습니다. 이혼한 부모는 물론 언니하고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던 허 씨에게 아이 아빠인 성폭행 가해자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약간 아까 정직한 가족에서 같이 키우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었는데 주위에서는 그런 걸 많이 도와주지도 않았고. 성폭행 용의자 24살 홍모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영아살해 혐의로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 용의자 고종석이 항소심 재판부 실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지만 형량은 무기징역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광주고법이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을 적용해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지난 5월 선고할 당시 적용한 영리, 약취, 유인죄의 법 조항은 한 달 전인 4월에 개정된 상태였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고 씨는 강간 등 다른 혐의에서 무기징역형을 적용받은 만큼 파기 환송하더라도 무기징역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종석은 지난해 8월 30일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8살 여자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세 차례 모두 기각됐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50살 전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세 차례나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15일 밤 광주시 흑석동에서 0.07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은 다음날 전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금껏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기각했습니다. 사흘 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4주기가 됩니다. 광주를 찾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현 정국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고 다시 한번 김대중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강연을 위해 광주에 온 박지원 의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평생 헌신했던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지금 위기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례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중산 서민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세제 개편안, 개성공단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망스럽다며 개성공단 정상화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해 햇볕 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대북 교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속에서 창조 경제를 찾고 또 역대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남북 관계를 개선해 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서민 경제를, 남북 관계를 파탄 내므로써 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불의에 대해 이도 저도 안 되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는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다며 현 정국의 위기에 대해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국내 스포츠 전지훈련 시장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비인기 종목 등 틈새 시장을 파고들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게 끌린 한 무리의 선수들이 폭염도 잊은 채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타원형의 공을 던지고 달리고 스크램을 짜며 쉴 새 없이 상대 진영을 공격합니다. 강진의 전지훈련 캠프를 차린 일본 유통대학 럭비팀. 110명의 선수와 코치진이 보름째 머물며 함께 전지훈련 중인 한국팀과 연습 경기 등을 통해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韓国の選手はとても体が大きくて、ラグビーに対するモチベーションもすごく高い状態で、日本の僕らと試合をしてくれるので、僕らにとっても韓国のチームにとってもとてもいい練習ができていると思います。 럭비 불모지였던 강진군이 올 여름에만 국내외 30여 개 팀을 유치할 정도로 럭비 메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외국으로 많이 손을 돌리고 있습니다. 외국 이번 같은 일본 경제팀이라든가 럭비팀이라든가 또 다음에는 중국 축구팀이라든가 그런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힘쓰고 있는 강진군이 전지 훈련으로 거둬들이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100억 원. 비인기 종목이지만 꾸준히 전국 대회를 개최하는 등 틈새 시장을 공략해온 게 기대 이상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내 전지 훈련 시장을 놓고 자치단체 간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는 비인기 종목과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2013 빛골 로봇 박람회가 모레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로봇 박람회는 광주 지역 초중등부 학생 800여 명이 참여해 로봇 축구와 로봇 조정 등 7개 종목에서 경합을 벌입니다. 박람회장은 이 홍보 안내 로봇과 무인 방제 로봇, 로봇 헬리콥터 등 다양한 로봇이 전시됩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이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현지 클리닉 개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최근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시를 방문해 의료시장을 조사하고 러시아 연방보건부 국립전문의 아카데미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은 900만 명의 인구에다 고소득자가 많지만 의료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관절질환 분야의 의료 수요가 많아 의료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병원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대표 관광지 거문도에는 백도의 풍경과 바다 낚시를 즐기려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문도 자체는 경유지에 그치고 있어서 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와 제주도의 중간쯤, 바도의 최남단에 자리 잡은 섬 거문도. 거문도 팔경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풍광과 섬 자체가 문화재인 백도의 경유지. 거기에 섬 곳곳에 남아있는 문화유적까지. 지난해만 12만 3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거문도는 여수의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절경이 정말 제가 저기 울릉도라든지 그제도, 그제 해변과 모든 돌아본 중에서 정말 가장 좋은 그 인상이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문도의 명성엔 아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거문도를 찾는 이들은 백도를 보기 위한 관광객이나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작 거문도 자체의 매력에 섬을 찾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마을밖에 될 수가 없죠. 저쪽 고도에서 와가지고 녹산등대 한 바퀴 들러서 그대로 차를 타고 저쪽에 가서 숙박하고 다시 나가는. 전문가들은 거문도 곳곳에 남아있는 문화유적지를 개발해 섬 자체의 매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제시대 시설물이나 영국군의 흔적 등 다양한 역사 유적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양 교류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서도, 동도 그리고 고도를 포함해서 삶의 흔적들을 관광 자원화해서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수시가 도서종합개발계획에 거문도를 포함시킨 가운데 거문도의 특색과 매력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